C형 간염은 감염된 체액에 의해 전염되며 한 번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공포스러운 병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지루 목사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WCDN. 오늘은 C형 간염 치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형 간염을 앓고 있던 권영자 집사. 지난해 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위가 아프고 이러니까나 심장을 해요. 심통이 오면서 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가다가 이리 주저앉아 있으면은 좀 괜찮고 안 그러면 막 쓰러질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차분대 세림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도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요. 피화염에 이제 수치가 500이 올라간 거예요. 500이 올라오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요. 20배를 올랐다고 그래요. 시형 간염 주사 맞아보세요. 이 500이 넘으면 대단히 올라간 건데 맞아보시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 보세요. 뭐 하면서 그걸 맞고 나니까 나 저녁 때부터 막 허리 아프고 막 미스 꿇고 일어나면 토하려고 그러고 막 며칠을 죽겠더라고요. 형통이 아플 때는 그저 막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딱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 막 내가 몸이 정말 가라앉는 것처럼 좀 막 딱 내 생각에는 가만 그대로 있으면은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시형 간염은 시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경우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그녀에게 협심증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땀이 막 김땀이 막 나고 내려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쓰러질 것 같은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가 이거 심장병이라는 거는 사람이 금방 어쩔 줄 모르는데 안 된다고 그래도 검사를 해보고 그러고 뭐 기도를 받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택시를 타고 이제 밤에 간 거예요. 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다음날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그날 밤 권영자 집사는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내가 전도회가 나갔지만 술을 먹으면 좀 말이 많아서 좀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좀 사랑으로 품어준다 하면서도 또 그럴 때 보면 또 막 속이 디비지고 해서 그래 또 욕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내가 60평생 넘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가 보다. 왜 이렇게 정말 아픈데도 이래 많을까? 우리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픈 데가 많다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 아버지 이 밤에 내 심장이 막혔다면 아버지가 이 밤에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수술을 앞둔 권영자 집사는 당회장님의 음성전화 사서함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라고 이렇게 심장이 깨끗하다고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없다고 깨끗하다고. 수술 없이 협심증을 치료받게 된 권영자 집사.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시형 간염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거 심장을 치료해 주는 거 봤으면 시형 간염도 치료해 주실 텐데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러며 기도를 했어요. 시형 간염을 이제 체열했어요. 체열해가지고 월요일날 해서 금요일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가보니까는 깨끗하대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어요. 시형 간염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항상 몸이 피곤하며
안색도 좋지 않고 항상 간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전화 음성 사서함 기도를 통해 시형 간염을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CDN 최윤석 박사였습니다.